이게 요새 피부 타입 고민별. 나도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일일이 다 검색하는 게좀 귀찮아서 안 들어가긴 했었거든. 다음 주도 우리 맨날 영상이 올라가야 하는데 내가 여행을 갔다 오느라 그게 괜찮을지 일단 좀 역할 분배를 다시 해봐야 될것 같고. 내가 오늘 얘기를 들었어. 원래 왓슨에서 랄라블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엄청 세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약간 행사 같은 거 엄청 많다 그래서 그냥 이번에 나온 김에 한번 들러보려고 영상도 찍게 되었습니다. 꾸물이들. 랄라블라랑 화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4만 원 이상 구매한 멤버십한테 화해 키트를 준대요. 그것도 이번에 겟할 겸. 우리 꽁무니들도 만약에 아나 랄라블라에서 이거 사고 싶었는데 하는 제품 내가 산 거랑 겹치면은 영상도 약간 같이 구경하면서 반가워하면 좋겠다. 행사 되게 많다 그랬는데 이거 되게 가까워지는 렌즈 아니니? 나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렇게까지 약간 내 콧구멍만 나오는 거 아니니? 아우 또 고구마. 브이로그인데 이런 연출을 꼭 따야겠나? 헐, 지우개 패드 겁나 귀여워. 이거 약간 유명하지 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 산다. 유명하면 산다. 난 오늘 돈을 쓰러 왔기 때문에 4만 원 이상? 훨씬 더 많이 쓸것 같긴 한데? 가봅시다. 쌀뜨물? 아침 햇살? 아침 햇살 젤리. 오. 마몽드. 비욘드. 이거 엄청 유명하다면서요? 소내추럴 메이크업 픽서. 일단 순위가 높은 거부터 살게요, 여러분. 2017년 하반기 베스트 신제품 부분 마스크팩 1위. 1위. 라운드랩이. 나 라운드랩 혹시 올리브영이나 보신 적 있어요? 난 이거 처음 보는 느낌인데?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진짜 멀티샵을 안 다니는구나. 꽁무니들 이런 거다 보셨겠죠? 하지만 저는 처음 본답니다. 너무나 놀라운 세상. 어? 뭐? 이거? 키튼 카르마? 없어. 하필 네가 없는 것만 찾는구나. 그러면 걱정하지 마. 걱정이 되는군. 저기요? 아, 그동안 난 다른 거 봐야지. 캐트리스가 있는데 여기 근처에 캐트리스 있을 건데 여기 딱. 화해 어플에서 리퀴드 커버리지 파운데이션 쳐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거 써보세요. 이렇게 매장 앞에서 3.68 정도 되네. 5점 별점 중에서 파운데이션이 58이래. 오, 2017년 상반기 베스트 신제품이었네. 왜지? 여러분 메디힐 겁나게 좋다면서요? 내가 메디힐은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뷰티 유튜버. 나는 당연히 모공이지. 우와. 하나만 살 거야. 두 개만 살래. 유리 아주 냄새가 좋지. 데오드란트. 이제 여름이에요.
꽁무니들. 보송보송. 보송보송. 근데 이것도 궁금하다, 나. 데일리 여성 청경제. 청경제. 데일리 여성 청경채. 핸스킨. 핸스킨도 괜찮다 하던데 여러분 써보셨어요? 블레미쉬 커버 브라이트 컨실러. 이거 컬러 좀 보자. 오! 색깔이 다 똑같은 느낌인걸? 이걸로 사야겠다. 긴 컨실러. 헉, 주위 성분 두 개밖에 없어. 괜찮나 봐. 리뷰가 많진 않은데. 예쁘니 소련이. 나 이거 살래. 프리미엄 시리즈. 도대체 얼마나 하려고? 14,000원? 15,000원? 브로우 마스카라도 좀 사야 되는데. 오, 6번! 핑크 브라운도 있어. 애쉬 베이지랑 핑크 브라운. 와, 받았다. 자, 그리하여 제가 드디어 랄라블라에서 제품들을 구매를 해왔는데요. 하울 겸 간단하게 뭐뭐 사왔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랄라블라 제품들 구경해볼까요? 이거 SRB 엔자임 파우더 워시 쌀뜨물 미강 효소 세안제. 세안 제품 또 페이셜 제품들은 1위 제품 이렇게 막 약간 베스트 이렇게 쓰여있는 걸 꼭 한 번씩 눈독 들여보곤 하거든요. 이게 내가 보기엔 이거 가루야. 이거 막 오! 이거 오늘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화해 뷰티 어워드라고 가끔 정말 모르는 화장품이 등장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인지 약간 이런 거 검색하려고 화해 틀어보는데 거기 그 주의 성분 같은 것도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화해 부문에서 1위를 했었던 독도 토너라고 합니다. 제품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 금액의 일부는 지속적으로 독도 후원 기금으로 기부됩니다. 에오, 이것은 이제 올데이 글로우 메이크업 세팅 픽스. 이것도 괜찮다는 평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소내추럴 거고요. 분사력도 굉장히 입자가 얇아요. 향도 베이비 파우더 냄새. 메디힐 마스킹 레이어링 앰플 포어 마이너 샷. 이렇게 한번 하고 마사지하고 한번 또 하고 마사지하고 한번 또 하고 마사지하고 세 단계를 똑같은 제품으로 계속해서 하면은 집중 관리를 하면서 좋아진다는 거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산 아이와 함께 쓰는 넘버원 데일리 여성 청결제 유리아주 진피 리프레싱 젤. 각 제품마다 어떤 느낌이 있는지 제가 리뷰를 한번 조만간 해보려고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 어나더 제품은 데오드란트 프레쉐. 오! 향! 유리아주 향이 납니다. 더마토리 하이포 알러제닉 시카 레스큐 거즈 패드. 강력한 시카 효과. 어머.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일까 모르겠는데 한 가득이요. 넘치겠는데? 바로? 일단 닫아. 메디힐 티트리 케어 솔루션 에센셜 마스크 EX. 둘 다 엄청나게 밝은 걸 샀고 얘는 핑크 브라운, 얘는 애쉬 베이지? 개짱되는 서련님께서 또 모델로 누워 계셔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스킨 블레미쉬 커버. 이거는 지우개 패드. 이것도 되게 유명하고 좋다라고 얘기가 들어가지고 제가 샀습니다. 이거는 캐트리스 HD 리퀴드 커버리지 파운데이션. 와우, 이것도 되게 묽고 부드럽게 잘 발리네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화해 어플 검색해보니까 주요 주의 성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마지막 레나피디한테 줄 스틸라 글리터 글로우 키튼 카르마죠. 키튼 카르마는 매장에서도 빛이 되어 있는 게 없어. 저한테는 있지만 어쨌든 레나피디가 그때 달라고 했으니까 같이 구매를 했었죠. 애교살 쪽에 발라도 너무너무 좋고 여기 눈두덩이 중앙에 발라도 너무너무 예쁜. 끝! 이렇게 하면 랄라블라에서 샀던 제품들 소개는 다 끝났고요. 랄라블라 멤버십인 고객이 4만원 이상 결제를 하시면 화해랑 콜라보를 이번에 해가지고 화해 키트를 이렇게 선물로 주십니다. 화해에서 또 엄선된 약간 그런 제품들을 주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오! 메디힐 사은품이네요. 이거는 새로운 스킨케어의 첫 경험 퍼스트랩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아르투아 지미 바디로션 매일 향수를 입는 즐거운 시간.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랄라블라에서 이거 반드시 구매해야 돼요, 꽁지님 하는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이 있나요? 겟레디 윗미라든지 제가 일상생활 영상 속에서 한번 노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꽁무니들이 어떤 제품이구나 하고 간접 경험하실 수도 있겠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영상이나 라이브 영상 틀 때 제깍제깍 받아보시면 되고요. 인스타 꽁지도 팔로우 하시면은 일상 꽁지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꽁무니들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 붐바라 바빠 붐바빠. 야.